옛날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참석했어요. 혼인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음식은 충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잔치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와서 포도주가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뭐라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아이고 이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멀리서 오신 손님들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잔치 책임자가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하인들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근처로 갔어요. 그곳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들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세요. 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이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세요. 잔치 책임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데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인가. 이거 참. 이 포도주 좀 드셔보세요. 잔치 책임자는 하인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잔치 책임자는 신이 나서 신랑에게 다가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다니 정말 놀랐군요. 그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로 만들어진 최고급 포도주를 기분 좋게 마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주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답니다.